every year, a Taekwondo camp takes place. 주한이 이거 어떤 내용 읽은 거예요? 태권도 캠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한이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작년까지 국제학교 다녔거든요. This year, the camp was held onli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2학년 백주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이 엄마 정은영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논술학원을 운영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잘 표현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한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주한이가 예체능 활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오후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해서 집 앞에 공립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영어를 쓰길 바래서 입학을 시키긴 했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이제 길은 열어두고 싶어서 한국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와이즈 캠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논술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와이즈 캠프를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학습기기들을 이용을 할 때 전반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네, 습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개표노트라던가 마인드맵 같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영어만 주로 사용을 하다 오다 보니까 국어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식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와이즈 캠프를 통해서 주한이가 이제 뭐 국어라던가 수학 바슬질 같은 이제 한국식 커리큘럼에 조금 적응이 된 상태여서 공립학교에서도 적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뼈사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 이제 따라 읽어보고 또 개념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단어라던가 이제 국어를 잘해야 전과목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말뼈사전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와이즈 캠프는 일단 개표노트라던가 마인드맵 같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배우긴 했지만 이제 본인이 아는 것을 직접 표현하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타인지적인 부분을 와이즈 캠프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와이즈 캠프가 워낙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하고 개표노트나 마인드맵 같은 걸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학습적으로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좀 하기 싫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이즈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재미있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막연하게 좀 공부가 하기 싫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에게 공부가 생각 외로 재미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